Times.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ES는 Electric Spanish Guitar의 약자입니다. 두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기타 깁슨입니다. 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ES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타라고 하면은 이런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치는 그 기타 말고 랩스틸이라고 해서 그죠? 이렇게 놓고 치는 이 기타가 원래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치는 랩스틸 기타를 허벅지 위에다 놓고 친다고 해서 랩스틸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랩스틸 기타를 이르는 또 하나의 말이 하와이언 기타였죠. 하와이언 기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걸 하와이언 기타라고 하고 몸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를 스페니쉬 기타라고 이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렉트릭 스페니쉬라는 말 자체가 이 하와이언 기타와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네임이었는데 지금 우리한테 기타라 하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스페니쉬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렉트릭 스페니쉬라는 말이 약자를 봐도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게 뭐 이상해요. 스페인 거야? 뭐 클래식 기타라는 소리인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몸에다 붙여치는 기타 자체가 스페니쉬 스타일이라고 그때 당시 하와이언과 구분하기에 나온 말이라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은 ES 어쩌고 하는 기타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나온 스페니쉬. 모델명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또 오랜만에 스페니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알고 들어도 이상한 거 같아요. 알고 들어도. 알고 들어도. 입으로 얘기할 때도 이상해요. 입으로 하와이언 스페니쉬. 일렉트릭 스페니쉬 기타. 그러니까. 원래 그냥 뭐 일렉트릭 솔리드 기타 이러면 그렇구나 할 텐데 이게 스페니쉬의 네, 줄임말이죠. 그 솔리드 기타는 실제로 SG가 그거죠. 네. 솔리드, 솔리드 기타. 기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원래 할로우가 득세하던 그런 그 기타 시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스트라토캐스터나 레스폴이나 이런 류의 속이 꽉 찬 솔리드 바디 기타가 나오면서 이 기존의 할로우 바디랑 차별화된다 라고 해서 솔리드. 근데 재밌는 건 하와이언이랑 차별하기에 스페셜 나왔잖아요. 네. HS죠? 네. 할로우랑 차별화를 두기 위해 솔리드가 나왔어. 네. HS야.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혼용이 돼서 쓰이니까 되게 헷갈리죠. 헷갈려. H가 할로우인지 하와이언인지. 네. 아니 저는 그 속이 꽉 찬 기타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갑자기 속이 나 그게 떠올랐어. 예전에 우리 한주평거 했어요. 99.9 속이 꽉 찬 기타 99.9 이런 한주평 준 적도 있습니다. 아재들이죠. 나도 그걸 방금 실감하고 혼자 웃었어요. 속이 꽉 찬 남자라고 하면은 뒤에 자동으로 99.9가 들리죠. 그렇죠. 난 이제 지쳤어요 하면 뒤에 자동으로 땡벌 들리는 것처럼 한국인 종특이죠.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ES 3, 3, 5 같이 리뷰를 해볼텐데요. 뭐 ES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숫자가 3, 3, 5.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첫 3대 측정한 결과가 3, 3, 5. 저기 뭐야, 인우 형 그한테 계속 네. 그래서 인우 형은 3대 몇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 이제 나왔습니다. 인우 형 3대는 3, 3, 5. 3, 3, 5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3, 3, 5.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스벤데잖아요. SBD라고 하잖아, 그거를. SBD 3, 3, 5라는 기타 모델이 나오면은 이제 헬스하는 기타리스트 엄청 살 거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335 6위를 하기 전에 예전에 했던 6위를 한번 살펴보자면 2021년도에 6위를 했었는데 그때 한동안 엄청나게 몰려서 나올 때가 있었어요. 은총 씨가 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하면서 하루가 다르도록 뭐 취향을 계속해서 너무 바꿨다. 좋은 게 많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5구를 할 거기 때문에 5구 세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드리고요. 오늘은 6위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1년 6월에 했었고요. 2년 전이네요. 시리얼 넘버 100803 ES335 리슈 모델. 선생님 81, 제가 89, 은총씨가 84 해서 은총씨의 하드캐리로 81.33이 나왔고요. 선생님은 초보자용 335, 은총씨는 내가 네 고조할배뻘이다. 저는 힘을 숨긴 할아버지, 힘순할 이렇게 드렸었는데 평균 점수 81.33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야, 뭐 2년 동안 이제 뭐 다른 기타들 가격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랐기 때문에 뭐 억울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848만 원이요. 아찔하죠. 여러분, 깁스는 그냥 오늘 사셔야 돼요. 네. 오늘이 제일 쌉니다. 기타 요즘 기타들은 대부분 다 오늘 네, 제일 싸죠. 제일 네. Made in USA, 전장은 105.5cm, 무게는 3.56kg고요. 두께는 40에 조감으로 치면은 49. 요것도 늘 조금씩 달라요. 예전에 보면 뭐 39에 49가 나오기도 하고 38에 48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이게 뭐 오차 범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은 40에 49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12프레트 뚫려는 79mm로 오늘은 넥감이 좀 두툼한 편입니다. 네. 바디는 3플라이 메이플 4플라이 메이플 메포메 요건 뭐 늘 그렇게 제작을 했었죠. 니트로셀루로스 VU
EOS 빈티지 파티나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슬림 테이퍼 60th 시쉐임 넥입니다. 클러스는 싱글 라인 싱글 더블 링 튜너가 들어가 있고요. 네. 나일론 너트의 너트 너비는 42.85mm입니다.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레스는 22호센틱 미디엄 전부 프레스에 커스텀 버커 알리크 3 마그넷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2볼륨 2톤의 3웨이 픽업 셀렉터, ABR 몸 브릿지,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아름답겠죠? 아, 그럼요. 좋겠죠, 뭐. 네. 아름다워야죠. 어. 조금 더 키워야 되겠네. 굉장히 저... 넓은 헤드룸에. 네. 저출력. 아, 너무 좋아. 여러분들은 지금 850만 원짜리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335 자체가 저출력이 아닌데 지난 시간에 샤벨이 너무 고출력이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좀 이상해. 원래 335가 저출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점이 많아 얘가. 중점이 많아요. 그럼요. 김은총 같이 하네요. 좋아요. 네. 마샬이고요. 아 좋다 진짜 너무 좋아요. 좋다, 진짜 좋다. 밸런스가 뭐 아름답죠 그냥. 그렇죠. 뭐 좋죠. 예. 마샬 어 이거
이거 참 곱네. 고아. 그렇죠? 이게 깁슨을 이 최근에 나온 이제 커스텀 샵이나 히스토리를 치면 뭔가 우와도 있긴 한데 순간적으로 약간 마음이 그 착 가라앉는 느낌. 그냥 뭐 좋으니까. 네. 뭐 그렇죠. 그런 느낌들이 좀 강하네요. 335는 뭐 예전에 제가 뭐 그 줬던 한 주평 있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기타의 평균값. 정말 그 어떤 따뜻함에서부터 뭐 이런 뭐 개인 날카로운. 아 그게 뭐야? 송지아 주정 부리고. 네. 그게 뭐야? 네. 그만큼 우리가 335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안정감 있는 그런 사운드 그런 것들이 역시나 고스란히 잘 느껴지는 네. 그런 모델이었고요. 네 그럼 바로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탑으로 한 줄평 드릴게요. 1,000만 원 언더라도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해서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 돈값 합니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저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JBFR 이렇게 되겠습니다. JBFR요? 네, 재즈, 블루스, 펑크, 록 다 된다. 아, 다 된다. 메탈 빼고 다 되네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아 메탈은 좀 메탈은 좀 그렇죠. 하드로 아까지는. 메탈은 굳이 이걸로 하려고 하면은 네, 이상하죠. 네, 그렇죠. 그래요. 그 메탈은 전편에 했던 그냥 샵을 사실 보기에도 좀 힘들어요. 그렇죠. 이걸로 메탈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좀 네.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설마 여기 EMG 방산도 없죠? 없겠죠. 굳이. 굳이. 네. 세상 모든 기타의 평균값보다 약간 위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평균값은 뭐 사운드는 그대로인데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이게 약간 그 뭐랄까 평균을 가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상향 평준화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네. 좋다 상향 평준화.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9점이고요. 은총신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3점.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9점, 평균 점수는 80.33입니다. 지난번에 81.33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다 가성비 떨어진 거예요. 네네. 네. 가격이 올랐기 비싸니까, 때문에. 뭐 네, 뭐 나머지 뭐 SUD는 거의 다 동일하고요. 네. 그냥 가성비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성비가 의미가 없는 영역이라고 하면 또 할 말 없지만 맞아. 근데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일단 뭐 진입 자체가 쉽지가 않죠. 네. 이 기타는 뭐 가성비를 생각한 보다 갖고 싶은 소유욕 네, 아니면 네. 혹은 뭐 그냥 이걸 갖고 싶고 이 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얘기는 저희가 주면서도 뭐 특히 어쩔 수 없죠. 뭐. 그 뭐 어떤 그런 비유를 생각할 수 있는 뭐 영역대가 아니겠나 싶네요. 그렇네요. 정확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950이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계속 저렇게 되는 거죠. 뭐. 5구입니다, 5구. 뭐. 네. 5인데 어떡하겠어. 뭐 진짜 어쩌겠어.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저거를 살 사람이면 가성비를 갖고 이미 그 툴툴거리는 그 영역을 이미 해탈한 그냥 나 이거 살 거야. 이후에야 저걸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5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